뭐가 궁금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탄하게 살아오는 그런 인생이거든, 사실. 근데 그 속안에 엄마가 되게 외로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잘해주고 뭘 챙겨주고 뭘 해도 내가 돌아서면은 우울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주를 조금 가졌거든. 왜? 그냥 뭐 우리는 사주쟁이는 아니에요. 철학을 보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엄마한테는 뭐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냐면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됐든 내 자손이 됐든 물이 조금 풍부한 그런 사람하고 잘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맞춰 가다 보면은 내 외로움증도 식겨져 가. 우리가 보석도 원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막 깎아줘야 되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엄마가 우리 기준님이 다 다져지지가 못했어. 언제쯤이면 행복해질까, 언제쯤이면 편안해질까, 맨날 고민하는 것들이 그거고, 돈은 얼마나 언제쯤 많이 벌까, 막 그러는데, 막상 집에서 놀고 있어, 엄마. 근데, 자, 자손 중에 위에 있는 큰애 같은 경우는 괜찮아.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엄청 많이 챙겨야 될 거예요. 많이 챙겨주면 엄마는 그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조금 기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 아이를 조금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라. 큰애는 큰애대로, 작은애는 작은애대로 영리한 면이 있기는 한데, 엄마가 지금 사실은 뭐 행복하다, 뭐하다 이걸 잘 모르겠거든. 지금 내가 엄마를 보면.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 아이들 때문에 자꾸 웃을 일들이 생겨. 아, 애들이 좋나요? 애들이 뭐 씨가 그렇게 좋은 건지 뭐 밭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참잘 낳았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자식복이 좀 있으니까. 애들 키우는 거에 어차피 지금 일하러 안 나간다니까, 그지? 그럼 조금 집중을 해서 케어를 해가지고 가면 괜찮을 것 같고, 둘째 아이가 조금은 요번 연도 수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름 수전 날때 조금 조심을 해라. 사고수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언제쯤 일하러 나가야 되노? 내가 그거 궁금해서 왔지. 왜냐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 놀 성격이 못 되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어. 물장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기는 한데 물장사를 한다고 해서 카페를 하고 뭐 술집을 하고 이런 게꼭 물장사가 아니에요. 밤이슬 맞고 나가고 이게 물장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아요. 물에 손 넣는 것도 와. 물에 손 그리고 넣는 거. 물에 사는 거. 뭐 어쨌든 추진 거 요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하게 되면 나한테 맞게끔. 왜? 엄마 물 부족이랬잖아. 물 부족이야. 그냥 엄마 간상으로도 바짝바짝 타들어가. 그래서 갈증이 자꾸 심해 엄마가. 일은 크나 중학교 들어갈 때쯤 해도 되고. 아홉수 수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38로 살지만 39수 전에 기운이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다 타요. 타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40수 전이 넘어가면서 그때 기운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번 아홉수 수전만 조금 잘 넘겨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준비된 것도 없다, 사실은 엄마. 없어요. 그 남편이 장사는 반대하고 할 거면 공인중개사를 따서 사무실을 그것도 차려주겠다. 장사인데. 그죠? 그리고 엄마 공인중개사는 엄마하고 안 맞다. 안 맞아요. 돌아다니는 거는 맞겠지. 그냥 한 군데에 앉아 있는 게안 되거든. 엄마는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사물을 본다거나 막 십자수를 뜬다거나 이런 거는 안 돼. 승질머리가 막 급해갖고. 근데 나는 엄마가 돌아다니는 거는 맞겠지만 거기에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을 조금 만져줄 수 있는 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
케어를 해주시는 거. 엄마도 남들한테 좀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조금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수적인 그 성향에서 좀 벗어났어요. 틀 안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 엄마 너무 틀 안에 있어. 그지? 나는 피부 미용이나 반영구나 뭐 이런 거 조금 배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뾰족한 거를 조금 틀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피부 관리해준다는가. 내일 뭐 이런 것도요? 네일도 앉아갖고 하는 거잖아. 아, 치면 안 근데 돼요. 몸을 움직이고 아, 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마사지, 뭐 스킨케어 같은 거 네. 이런 거 조금 배워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카페는 카페는 괜찮은데 낮에 하는 카페. 괜찮아요. 네, 카페요. 그게 너무 많아서 있잖아. 네, 카페 그죠. 해라 이렇게 말을 선뜻하고 싶지가 않은 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그쵸. 한지 건너 한지 막 카페가 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엄마가 대박 난다고 말은 안 전 나온다. 대박 터뜨리고 싶거든요. 아직까지 대박의 운은 아직까지 안 들었어요. 없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마흔 중반 좀 지나가셔야만 엄마한테 조금 큰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동안에 엄마도 어디에 점을 보러 가면 많이 빌어야 돼요. 특히 산신각. 그런데 산의 기운을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연이 닿는 데가 있으면 네. 선생님한테 산기도 간다 하면 촛불이라도 밝혀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본인도 본인 스스로 어딘가에 갔을 때 산신각에다가 내 이름을 밝히고 뭔가 했을 때 사업에 조금 영향이 올수 있는 그런 기운들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의논공론할 수 있는 곳을 좀 다니세요. 네. 왜냐하면 가물은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 다 있어요. 이제 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갈피가 잡히는데 어쨌든 산신각에서 많이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물은 부족한데 산신에서 기운이 자꾸 내려와요. 아, 네.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네. 화이팅. 의료 제작 이런 거는 전혀. 하지 마세요. 말은 거 추진 거 하라 했잖아. 아, 말은 추진 가지고. 말인 거 했다가 망해요.